안녕하세요. CN병원 척추 전문의 허동열입니다. 오늘은 척추 분리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척추 분리증이랑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허리뼈의 뒷부분 중에서 연결 부위가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척추 분리증은 제5 요추에 가장 많으며 나중에는 척추에 가해지는 수직적 부하가 디스크를 따라서 전단력이 발생해 허리뼈가 앞으로 빠지는 질환, 즉 척추 전방 전이증이 발생을 합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은 빨간색 화살표의 방향인 전단력의 방향을 더 아래쪽으로 향하게 만들기 때문에 전단력이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척추 근육은 전단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긴장도가 높아지며 임상적으로 허리가 과하게 뒤로 꺾이게, 즉 과전만을 이루게 됩니다. 척추 분리증은 요통의 5% 정도를 차지하며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유전적 요인, 외상, 자세, 반복적인 운동이 발육성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에 체조, 무용, 허리 신전, 회전 운동을 많이 하는 경우 발생률이 5배 높습니다. 기본 손상은 스트레스 혹은 피로 골절입니다. 가족 중에 척추 분리증이 있는 경우 유병률이 30~70%까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오래된 척추 분리증은 대부분 무증상이며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성기이거나 척추 전방 전이증이 동반되면 성인에서는 주로 허리 통증을 호소합니다. 사춘기까지는 증상이 없고 증상이 생기면 주로 성장이 촉진되는 시기에 나타납니다. 허리 통증뿐 아니라 엉덩이, 다리 등 연관통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증상 발현 시기는 평균 19세, 진단받는 시기는 평균 23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대에서 발견되는 척추 분리증과 요통은 20세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안정한 요천추 분절로 인한 비정상적인 자세 보상을 위해 햄스트링 강직 소견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전방 전이증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디스크 변성 및 척추관 퇴행성 변화를 유발하여 하지방사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척추 분리증은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사면 사진을 촬영하여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면 사진에서 분리 부위는 소위 스코티독, 음영의 목 부분에 해당되며 마치 개목걸이를 한 모양의 경우는 확진할 수 있습니다. 최근 외상 경력이 있으며 급성으로 증상이 나타난 환자는 동위원소 촬영이 도움이 됩니다. 스펙트 검사가 가장 정확성이 높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보통 대학병원에만 검사가 있습니다. 그 외 보편적인 방법으로 CT, MRI로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척추 분리증은 남성에서 2배 호발하며 20%는 양쪽 중 한쪽에서만 관찰되고 50%는 척추 분리만 있고 전이가 없습니다. 환자에게 불안감을 줄이고 환자가 잘 따르도록 병태 생리를 잘 설명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초기 치료는 침상 안정과 활동 제한입니다. 소화할 경우 통증이 거의 없으므로 15세까지 6개월마다 방사선 촬영을 하고 성장이 끝날 때까지 1~2년 주기로 방사선 촬영하여 추시 관찰합니다. 안정 후에는 보존적 치료로 근육 강화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굴곡 운동이 신전 운동에 비해 동통 감소와 직업 복귀 결과가 좋다고 보고되어 있으며 그 이유는 신전 운동은 분리 부위에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굴곡 운동은 복부근 강화, 펠빅 틸트, 체스트 투 사이 운동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급성 스트레스 골절이지만 척추 분리가 되지 않은 경우 석고 고정이나 보조기 착용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약물 치료, 견인 치료, 경막의 스테로이드 주사, 후관절 주사 등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척추 분리증 자체만으로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전방 전이증으로 진행하였을 경우 적절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나 신경 증세가 지속될 때
나이와 직업 등을 고려하여 척추 유압술이라는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척추 분리증은 이미 분리된 것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척추 위생을 올바르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상황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으며 오래 앉을 수밖에 없다면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고 쿠션을 받쳐서 척추 모양을 유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진과 상담하여 허리 강화 근력 운동, 코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척추 분리증이 있으신 분들은 항상 경각심을 갖고 올바른 척추 위생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는 시행병원 정형외과 허동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